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급등하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원자재 등을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업이나 항공기를 리스 형태로 구입하는 항공업계와 같이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환율 상승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금리 상승 국면이 지속될 경우 그동안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확대해온 비은행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는 달러 강세라는 외부 요인과 더불어 원화 약세를 가속화시키는 국내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화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 스왑, 조선사의 선물한 직접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율 안정에 힘쓰고 있지만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외화 자금을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말 종료된 연준과의 통화 스왑 재개를 통해 외환 시장을 보다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통화 수업은 체결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를 담보로 연준이 달러를 대출해주는 FEMA 레포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 국채를 담보로 해외 RP 시장에서 달러를 마련하고 이를 다시 한국은행에 대출해주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합니다. 외환 당국은 이렇게 확보한 달러화 자금을 민간 부문의 외화 유동성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외환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여년 만에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이 크게 확산되고 있고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글로벌 달러 강세를 저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 외화 자금 사정은 양호한 편이지만 이러한 환율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안위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보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